일 차려죠. 네. 자, 이경희님께서 원래부터 담력이 대단하신가요? 귀신의 집잘 가시는지도 궁금해요 하셨습니다. 잘못 저는 잘못 갑니다. 저도 잘못 가요. 오, 진짜요? 이게 다르구나. 무섭잖아요. 오히려 네. 아, 그렇죠. 아, 뭐 공포 영화는 잘 보십니까? 절대 안 보셔. 아, 진짜요? 의외인데요? 자, 그러면 4687님께서 아, 저도 이거 좀 아주 흥미롭습니다. 제가 듣기로는 김상중 씨의 그런데 말입니다. 이 말이 김상중 씨가 직접 개발한 거라고 하던데 이게 진짜인가요? 하셨네요. 네, 맞습니다. 오. 제가 현역 때한 2011년도 그 정도 때쯤에 이 말이 이제 처음 나왔는데, 아, 저희 대본에 보면 아무래도 반전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네.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아, 근데 저희 MC께서는 뭐 이렇게 너무 그냥 그런대로만 하면은 너무 좀 예의가 좀 없어 보이지 않겠냐. 뭘로 할까 뭘로 할까 하다가 뭐 이렇게 계속 하고 하다가 그런데 말입니다로 이제 정착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그게 완전 그 시그니처처럼 이렇게 된 그렇죠. 것 같아요. 오, 원래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 말입니다. 예. 이렇게 네. 진짜 잘하시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, 기분 좋다. 자.